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3시간 잤어. 머리 방돌 일었네. 술술 잘하니까 키우키우. 존나 힘들다. 존나 힘들다. 진짜 존나 힘들다. 응? 아니, 나 커피, 무조건 커피 마셔야 돼. 비비미? 비비미가 뭘 혼나? 오늘 그 공증 사무실 갔다가 이래저래 존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돈 갚는 새끼가 존나 건방지더라고요. 그 새끼가. 고생했어, 고영. 돈 갚아야 될 새끼가 완전 적반하장으로 나와. 공증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고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런 채무 관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가 이렇게 하면 안될 텐데. 와, 진짜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어차피 내가 얘기 꺼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계속 주렁주렁, 응? 이렇게 얘기 달아도, 코멘트 달아도 거기다가 답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로 오프닝 시간을 잡아먹으면 결국 신세 한탄만 하게 되니까 그냥 방송에선 또 방송을 즐겨야지. 족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방송에 묻어나오면 안 되겠죠?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나는. 아닙니까?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일단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오늘 나보다 랄프가 더 걱정이긴 해. 저요? 좀 멀쩡한데. 뭘 멀쩡해. 힘들잖아. 아유, 우리 나이지를 또 100개를. 나이다? 안 나이다? 야, 커피 이제 시킨 거야? 네. 에반데. 야, 좀 빨리 시키지. 커피를 드실 줄 몰랐죠. 아니, 당연히 커피 먹지. 매일 한 잔씩 마셔야 돼. 방송하실 줄도 몰랐어요. 방송할지도 몰랐다고? 그건 맞아. 자기 전에 얘기했거든, 랄프한테. 일단 공지를 써놔. 만약에 내가 진짜 도저히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은, 이걸로 그나마 좀, 이걸로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하게, 미리 공지를 써놔.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랄프는 이제 오늘 거의 쉬는 줄 알았을 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잠깐만. 사이다 혼자서 방갈이하기 좀 힘들지 않니? 그지?
매니저 좀 몇 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이리가 참 잘할 것 같긴 해. 전마는 거의 매일같이 출석을 하네. 마이리도 2명이에요. 어? 지금 2명이에요. 근데 방관리가 또 안 되면은 난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매니저들이 조금 이제 뭐 여러 명 있으면은 매니저 ABCD가 있다. 그러면 AB가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CD가 좀 이렇게 좀 해줘도 되고 그러잖아. 여러 명 주긴 줘야 돼. 근데 내가 방송 킬 때마다 와가지고 이거 방관리 해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채팅을. 그냥 매니저 안 구할 테니까 좀 채팅들 좀 사람같이 치세요. 알겠지? 사람같이 좀 채팅을 칩시다. 왜 그래요? 매니저 한번 해볼래? 생닭코트가? 굳이? 너는 굳이? 마이라, 나 너 시킬 생각 없었어. 한번 물어본 거야. 목록이 항상 있길래. 자, 그냥 가. 아, 됐어. 자, 매니저 얘기 이제 그만해. 여러분들이 채팅 알아서 잘 치면 되지. 구성훈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 나이다. 오늘 시청료 고맙습니다. 야, 그래, 토레타라도 뭐라도 좀 마실 거 좀 주라. 형 방송 키면 항상 마실 게 있어야 돼, 랄프야. 안녕하세요. 항상 마실 게 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아가리를 털 수가 있어. 어? 네. 마실 거 항상 좀 줘.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토레타를 드릴까요? 커피가 없으니까. 나 마실 게 있어야 돼, 항상. 아, 팬카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커피도 시켰어. 커피도 시켰대. 아, 첫 담배 한대 펴야겠다. 담배 한대 딱 피고 오늘도 잘 저기 봐야지. 아, 응? 레종 썸이요. 예. 코트 방송 보는 최대 장점.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감이 옴. 그래, 이렇게 살지 마.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아, 아니야. 나는 저런 말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저런 거는 장채팅은 오히려 좋아. 3시간 잤다니까?
잠을 많이 못 자긴 했는데 또 텐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아이 뭐 텐션이 뭐 저렇게 말하고 거울에 비친지 모습 보고 현타올 듯. 아. 아, 근데 이번 달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 거예요. 웬만해서는 휴방을 안 하는 걸로. 휴방이 제일 싫잖아요. 그죠? 방송 분위기 썩창나는 것보다도, 아, 썩창이래. 저, 곱창나는 것보다도, 그게 낫잖아. 휴방 안 해야지. 웬만해서 안 한다고 얘기했지. 이게 뭐 어? 복선이 될 일을 안 만들어야지. 그래 이번 달 반은 이미 잘했고 그래 좀 있으면 30만 개 돼요. 진짜 8월은 빡빡하게 알차다. 너무 고생 많아 형. 그래 그래. 트릉이도 항상 고맙다. 소소하게 미션 걸어주고 그런 건 형은 항상 잊지 않는다. 트릉아. 맞아.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 이러다 뭐 다음 달에는 뭐 50만 개 받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만 그거는 합방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힘들 것 같고 마지노선이 3, 40만 개 같아. 풍력을 올려야 돼. 100만 클럽 들어가는 거는 그건 진짜 귀인 이유 있어야 돼요. 제 방송 스타일상 그렇게 막 풍선이 막 엄청 잘 터지기 힘들어요. 계속 상승세인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안 터질 때 또 안 터질 때가 제일 좀 그게 좀 가장 크지 고민이. 아 이게 내가 노력해도 안 터지면 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때 또 돌파구를 찾아야지 뭐. 시청료도 못 내고 봐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예 팬가입 한 게 어디예요. 팬가입도 안 하고 꾸역꾸역 꾸역꾸역 팬가입 안 하고 막 모진 말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팬가입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래도 그래 뭐 에드볼룬이라도 저 팬가입이라도 하세요. 팬가입을 안 하는 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오토바이는 비가 맞는데 오토바이도 진수차가 되나요? 아니요 오토바이는 그 또 장점이 그거예요. 물에 한번 담갔다가 빼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오토바이는 침수 없어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맞으면 녹슬거나 하나요? 하나 뭐 녹슬 수 있죠. 근데 뭐 세차하면 되니까. 바이크 둘 다 세차해 놨어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뭐가요? 저요? 제가 괜찮냐는 얘기예요? 뭐가 괜찮냐는 얘기예요? 바이크가 괜찮냐고? 고맙습니다. 아이언 883 존나 이쁘죠. 할리 바이크가 좀 깐진하긴 해요. 근데 저는 네이키드 장르는 아예 쳐다를 안 봐요. 예, 앞에 스크린 없는 이저 윈드 그 스크린 없는 바이크는 바람을 안 막아주기 때문에
존나 땡기면은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니까 힘들죠. 그리고 좀 위험해요. 존나 고속으로 땡겼을 때, 예, 아무리 헬멧을 쓰고 그래도 이게 바람이 막 오는 게 좋지만은 않아. 어제 폴가이즈 못 봐서 유튜브 다시 보기로 했는데 존나 재밌었다고? 난 그거 오히려 풀 영상에 올리지 말라 그랬었어. 알파 그냥 올리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 했어. 왜냐면 너무 폴가이즈가 많이 올라가면 뭐 좀 그 풀 영상 조회수가 좀 떨어질까봐 재미없는 건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우리 혜조가 또 300개 형 돈 많이 벌어서 싸줄게 사랑해. 아유 혜조야 고맙다. 고마워. 300개 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풀영상 중에 폴가이즈를 가장 많이 찾아서 본다고? 아 진짜? 열심히 하겠네. 그러네 저기 공포게임보다 풀영상 폴가이즈가 더 많이 나오네 조회수가. 좋다. 그리고 풀영상 이제 그 랄프가 거진 다 올렸대요. 몇 개 남았어 랄프야? 예? 몇 개 남았어? 올린 게 아니라 만든 거예요. 아. 올리는 것도 관리자. 코지가 또 300개를. 형 오늘 바삐 그래서 뭐 시키? 아 또 오늘 먹방 하라고? 좀 이따 할게. 먹방은 내가 좀 새벽에 할게. 새벽에 새벽 좀 늦게. 뭘 만들었다는 거야? 성지합천단 풀 영상. 아 성지합천단 풀 영상 재생 목록을 만들었다. 이제 조만간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풀영상 채널 그 가입 회원 해놓으시면은 그동안 성지합창단 풀영상들을 싹 다 업로드할 계획이고 또 여기서 이제 회원이 이제 가입을 딱 누르면은 여러 가지 나와요. 잠친구, 부자친구 있는데 요 부자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주주총회를 한번 할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주주총회를 한번 해서 부자친구로 좀 이렇게 1년 이상 이 부자 친구를 유지해 주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에게 뭔가 좀 괜찮은 혜택을 좀 예, 줄 거예요. 밥 친구, 잠 친구, 부자 친구. 예. 비밀 친구가 하고 싶어요. 비밀 친구는 아무나 못하죠. 딜레이튼 컨텐츠는 언제 해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한 적 없어요. 네. 부자 친구는 확실히 아 이거 해놓길 잘했다. 아 좀 가격이 좀 빡센데. 하루에 1,000원 꼴인데? 한 달에 풍선 240개 1년 동안 아끼면 주주총회? 이건 못하겠지. 주주총회 해가지고 많은 혜택들 드릴게요. 예. 뭔가 내가 그 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물을 해줄게요. 그거는 진짜 내 약속 드릴게요. 알겠죠? 주주총회 한번 해갖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좀 만나고 제가 또 예 오프라인에서 좀 재밌게 해드릴게요. 오프라인에서 괜히 기대감만 심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경력이 많진 않지만 또 야외에서 뭐 버스킹도 해봤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뭐 MC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주주총회라는 걸 할 때 좀 이 마이크 잡고 어디 좀 장소를 대관해 가지고 예 노래도 좀 불러주고 또 멘트도 치고 재밌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행가이 감사합니다. 홍펀치가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스탠딩 코미디 쇼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총회 할 때는 진짜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첨 통해 갖고 그 부자 친구 1년 이상 하신 분들 추첨 통해 갖고 뭐 괜찮은 저 사은품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거예요, 저거는. 유튜브 풀 영상 채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잠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잠친구, 예. 잠, 밥친구, 잠친구, 부자친구. 밥친구는 이제 실시간 이제 댓글 같은 거 달 때 옆에 이제 이모티콘 달리는 거 약간 요런 수준이고, 예, 다른 회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 댓글이 조금 더 눈에 띈다. 뭐 요 정도고. 잠친구부터는 이제 성지합 창단 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것이고, 부자친구는 이 잠친구와 동일하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주주총회를 할 거예요. 나중에. 좀 기간이 오래된 분들한테는 더 큰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몰라요. 나 얼마나 가입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좀 주주총회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다 보면은 1분기, 2분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 몰라 몇 명 가입했는지. 넷플릭스보다 비싸죠. 넷플릭스보다 비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 진짜 이 회원 가입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추첨 통해서 경품도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예, 스탠딩 코미디 쇼도 보고 예. 스탠딩 코미디 쇼라는 건 거창하게 이름이 스탠딩 코미디 쇼인 거지 그냥 이제 뭐 약간 그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좀 그렇게 노는 거예요. 네, 마이크 잡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땐 좀 사적인 얘기도 좀 하면서 네, 그럴 거예요. 앞에서 광대질 해주는 아니 광대질이라기보다는 예 광대짓을 하는 것보다는 노래도 좀 해주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멤버십 개념인 거야. 멤버십 개념이지 그렇지. 그때 가서 소녀들 여혈들도 챙겨주자. 아유 당연하지. 나 팬들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이번 달부터 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내가 이제 그 주주총회를 할 때 약발방을 토크원 켜갖고 뒤에다가 화면 프로젝터로 쏘고 나는 거기 앉아갖고 약발방 하는 걸 실제로 직관하는 모습도 좀 보여준 뭐 원한다면 보여줄 수도 있고 예. 아 우리 마일이 100개 고맙다. 마일이 100개 오랜만에 봤네. 마일이는 뭐 출석일수로 치면은 진짜 완전 찐팬이지. 너가 안 온 날은 거의 없던 것 같아. 그래서 야 커피가 벌써 왔어? 네. 아우 좋다 야. 한입 드시고 좀 더 넣어드릴게요. 얼마나 넣어요? Stop this.
채팅은 근데 많이 치고 그래야 좀 닉네임이 눈에 익는 거지 아무래도.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3시간 자도 방송할 수 있네요. 근데 이거는 근데 굳이? 상남자들은 펌핑 그런 거 안 쓰지 그냥. 그거 눌러붙어가지고 막 찐득찐득해. 맞아 눌러붙고 찐득찐득해진대잖아 랄프가. 일부러 안 쓴 거야. 일부러 안 쓴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좀 그런 방송에서 쌓인 이런 막 3시간 자고 이런 막 피로감들이 막 쌓여서 나중에 이제 휴방할 때 잠을 미친 듯이 자는 거지. 12시간 자고 11시간 자고 아 그럼 진짜 너무 현타와요. 막 낮에 막 7시간 8시간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 지친 몸 이끌고 와서 컴퓨터 앞에 잠깐 앉아고 카페 좀 보다가 게임이나 조금 하다가 다시 안방 들어가고 또 자고 그걸 지금 3주 4주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낙이 없다. 그리고 이제 월화 쉬고 수요일날 방송할 때는 항상 좀 뭔가 월요병처럼 직장인들 월요병 걸린 것 마냥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좀 최소화시켜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티 안 내고 다 그러고 사는 거죠. 뭐죠? 맞아요. 예. 볼에 점이 생겼다고? 어디 말하는 거? 뭔 볼에 점이 자꾸 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좌측 볼이요. 여기? 네. 그 뭐예요? 상처. 벌에 쏘였네요. 아 상처. 1위 가수 보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1위 가수 보람님. 우리 구타 유발충님도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시청료 쪽으로 이렇게 100개씩 싸주시니까 오늘 또 게이지가 금방 채워지겠네요. 어제 쿨하게 사과한 거 존나 멋있었어. 뭐가 뭐지? 또 송강호? 씨발. 근데 나 솔직히 그거 할 말 많은데 그게 또 선동이니까 입 닥쳐야겠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하고 앞으로 좀 말을 좀 더 조심해야지. 이제 말 안 할 거야. 진짜 말 안 할 거야. 할 말은 하냐? 아니야. 이게 또 선동이 되고 그러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송강호 씨 얘기는 그만합시다. 예. 아이고 또 된장통이 또 100개를 100개 감사합니다. 어제 일은 내가 좀 경솔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좀 그게 다를 텐데.
오프닝 수준으로 넘어갑시다. 1위 가서 보람님 감사합니다. 멋있네. 뭐가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뒤에 켜가지고 송강호 아저씨 성대모사 하면서 시민들 발로 차고 다녔으면 인류였다고? 아 진짜 미친놈이네. 시청자들이 유동이 뭐라고 하건 왜 선동하냐고 네가 가세현이랑 다를 게 뭐라, 뭐냐고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도 끝끝내 그냥 예. 개 무시하면서 GTA 켜가지고 시민들 발로 차고 아니 근데 지금 이 영상이 또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는 게 또 유튜브에 또 풀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어제 이제 그런 장면들은 좀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잘라서 안 올린단 말이야. 근데 또 유튜브에서 또 댓글로 뭐,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풀영상이 안 올라왔던데? 이러면 또 거기 댓글로 코트가 선동했음 코트 선동했음 이런 일 있었다고 또 누가 또 설명해주고 또 거기 댓글에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이러면서 네, 또 나 의학 죽이고 하겠지. 뒷발 마렵. 아 아 진짜요? 풀영상 댓글에 요즘 돈 타령한다고 댓글 달렸다고? 아 내가 운영을 잘 못했나? 최대한 티 안 내면서 풍을 수금하려고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그랬구나. 나 댓글은 못 봤어요. 풍 수급 부분을 자르도록 할게요 이제. 풍 수급 부분을 자르라고? 아니야. 근데 진짜 좀 돈 벌어보고 사회생활 해보고 이런 직장인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 안 할 거야. 풍 안 쏘는 사람들을 비하한 적은 없잖아 내가. 응? 그런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야. 그냥 아 이 정도면 티 안 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운영을 잘못했나? 근데 티를 안 내면서 풍을 받는 방법은 너무 어려운 거 같아. 근데 그 댓글이 딱 한 개 있었어요. 딱 한 개 있었어 그 댓글이? 네. 전마가 썼나 보네. 시벌로 한 개 있었고 좋아요가 18개가 박혔습니다. 내용이 뭔데 읽어봐. 요즘 우선 저거 많이 한다고 읽어봐. 예? 읽어봐 그 댓글. 저건 지워가지고 모르겠어. 지워버렸어. 내가 못 봤네. 요즘 너무 풍성풍성 거리네. 요즘 너무 풍성풍성 거리네. 못 보겠다. 요런 거. 못 보겠다. 요런 거. 무한도전 박명수 아저씨 빙의약. 그럼 보지 마 이씨.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무게 맞죠? 공포게임 할 때 뭐 좀 처먹지 말라고? 집중이 한 개도 안 된다. 아 그 댓글은 봤어. 이게 공포게임인지 먹방인지 모르겠다. 공포게임 할 때 좀 뭐 좀 처먹으면서 하지 말아라. 어제 말이지? 아유 1위 가서 보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어 볼 건데 1위 가서 보람이 뭐 보람이 누구예요? 이리 가서 보람님? 이보람이요. 응? 이보람 아닙니까? 이보람이 누군데? 예? 이보람이 누구야? 시아야. 시아가 누구야? 보람튜브? 보람튜브는 유튜브 접었잖아요.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논란 있었잖아. 그때 뭐 부모님이 애들 갖다가 자기 자식 갖다 착취한다고 유튜버로 돈 벌라고 자식 갖다 장사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또 그런 거 못 참지. 오늘도 육탄전 마려운 애들이 하늘이 아니네요 얘기. 아니 노래하는 코트가 이보람을 몰라요 에반데. 이건 전에 이제 노래했던 코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악 쪽은 아예 그냥 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입잘 터는 코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노래했던 코트. 아, 시아? 시아 뭐 시아 저기 아니야? 남규리? 남규리 있던 그 그룹? 아 거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보람이에요. 좀 옛날 가수인데 그 왜? 그게 뭐 저 뭐 어디 나왔어요? WSG 워너비 멤버 중에 하나야. 어. 잘 몰라요. 예. 모를 수 있지. 놀면 뭐하니? 안 봤어. 모르면 늦대. 보람님을 좋아하시는구나.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볼게요. WSG 워너비 노래. 반갑습니다. 몰면 놀면 뭐하노. 시아 때 보람을 제일 좋아했다고? 난 남규리. 코트 형 진호풍 터지는 거 보면 무슨 생각? 그럼 진호가 뭐예요? 전동 킥보드 타본 적 뭐 그거 그거 없어요. 전동 킥보드는 자살 기구 아니에요? 진짜? 전동 킥보드는 제일 무섭던데. 자살 기구 아닙니까? 유사 탈 것. 네. 립밤 좀 바르라고? 아, 립밤을 그래 바르자. 립밤을 바르라면 발라야지. 아, 보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아, 우리 또 보람 님 고맙습니다. 코트야, 산악 바이크 같은 거 슉슉 타는 거 개 스릴 있어 보이던데 관심 없냐? 산악 바이크.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기종 둘 다 산에서 타도 되는 거야. 임도 타도 되는 바이크인데 비싸니까 산에서 던지면서 못 타지. 진짜 상남자들은 비싼 거 타면서 막 산에다 막 던지면서 그런 재미로 탄다 그러는데 난 또 그게 싫더라고. 바이크에 흙 묻는 거 싫어. 립밤 어디 거냐고요?
남자친구 선물해 주시게요? 그라펜. 그라펜. 걸으려나 봐요. 아, 코트가 쓰는 건 걸으려고. 그래, 그래요? 아, 산에서 바이크 타는 그 재미가 또 산봉 맞으면 정신 못 차린다고 하긴 하는데 난 그것보다도 그냥 가장 바이크 타는 순간 중에 좋을 때는 강원도 갈 때 혹은 이제 좀 멀리 갈 때 300km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 갈 때가 좀 재밌어요. 그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내비 보면서 이리저리 유유자적 하면서 바이크 시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아, 근데 지금도 좀 탈만한 것 같아. 보니까 온도가 훅 떨어져가지고 역시 요 근래 날씨가 엄청. 아유, 이리 가서 보라님 500개 감사합니다. 이제 읍다 탈탈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람님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보람님. 보람님도 오늘 시원하게 기분 좋게 방송에 후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가 좋네요. 예, 좋습니다.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보면은 확 떨어졌어요. 이제 그냥 가을이 온다는 증거 아니겠어? 봐봐, 원래 12시까지도 30도 29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22도 23도 온도가 훅 떨어졌다는 증거야. 이 정도면 탈만해. 솔직히 지금도 탈만해요. 이제 가을 왔어요. 입추야 벌써. 이제 엿같은 여름 다 지났어. 근데 여름은 뭔가 내 통장을 배불리게 해주는 그런 계절이야.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방송 말고 할 게 없거든. 바이크 이제 바꾼다면서 바이크 두 개 팔고 이제 새로운 거 간다면서 새 바이크 언제 보여줄 거야? 아, 귀찮아서 바이크를 또 저기 저 중고나라 같은데 못 올렸어요. 좀 더 탈라고요 그냥. 귀찮아. 좀 더 타다가 이제 아 좀 이제 쉬어야겠다. 겨울쯤에 팔든가 아니면 내년에 팔든가. 두 대 다 팔고 이제 더 뭔가 최고 끝판왕 기종으로 가려고. 지금도 끝판왕이긴 해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산다고요? 꺼지세요. 예? 끄지세요. 모토라드 인천점 갑니다. 인천점. 오늘 왜 이렇게 바이크 질문이 많아? 설마 우리 바게이들 들어왔나? 우리 바겔러들 내 방송 보고 있어요? 아, 가와사키는 뭐 딱히 흥미가 없어요. 바이크 얘기 그만하시죠. 예? 바이크 얘기 그만해요. 관심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바이크 얘기 그만합시다. 다른 얘기 하세요. 예. 괜히 말 섞어보려고 질문들 하노. 그거 너무 팩트다. 맞아. 괜히 관심 없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얘기하면서 그런 게 보인다. 형님 반갑습니다. 요즘 비와서 발이 묶여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답답하다. 답답한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은 또
나가기 하기 또 귀찮더라고. 희한하게. 예. 그리고 이번 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내가 휴방할 때 더웠던 걸로 알고 있어. 많이 더웠어. 아, 합방 얘기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채희 누나나 나나, 그러니까 원래는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 그때 이제 채희 누나랑 이제 할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채희 누나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저 일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누나 그럼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뭐 다음 주나 뭐 그때 말고는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알았어 누나 연락할게 했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연락을 못했어.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못했지. 일단은 합방은 이번 달에 뭐 이제 뭐 8월 12일인데 합방하면 하죠.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에? 질차 뭐 1000명도 안 되고 진짜 방송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진짜 대답만 하는 이제 대답충 BJ들 그냥 진짜 일반인 갖다 놔도 별로 크게 토크력이 없는 그런 BJ들 데려다 옆에다 놔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랑 해도 그거는 내가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언제 하느냐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나도 의미 없이 그냥 내 피만 수혈해주는 그런 합방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서로 간에 뭔가 좀 얻어갈 게 있어야지. 그쵸? 그래 방송만 켰다 뿐이지 그냥 유사 일반인들이랑은 합방 안 했으면 함. 그것도 맞아. 까꿍이 말이 진짜 맞는 얘기야. 맞아 맞아 진짜. 좀 토크력이 좋은 분들이랑 하면은 좋죠. 또 아프리카 내에도 숨겨진 또 원석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역캠인데 합방하면 입을 잘 턴다. 뭔가 좀 분위기 메이커를 한다. 역할을 한다. 합방하면 좋죠.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그 드리퍼 역할. 그러니까 합방을 하더라도 뭔가 좀 분위기 메이커, 그러니까 좀 드리퍼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맞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좀 약간 타격감도 줘야 되고 드립력도 줘야 되고 뭐 토크력도 줘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또 상대방한테 또 토크를 또 이끌어내는 능력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게 어렵지. 또 그런 것도 있어. 그 합방하면 너무 튀면 또 안 되고 너무 그 사람 위주로 또 토크가 또 흘러가면은 그것도 뭔가 좀 아무튼 참 치고 빠지기도 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또 체크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예. 틱톡에 내 영상이 많이 올라와? 조만간 틱톡에 진출을 해야겠구만. 요즘은 틱톡을 진짜 해야긴 해야겠어. 그래서 샤카붐도 하고 심뽀찜뽀도 하고 마이 네임 이즈 찍기도 하고 심뽀찜뽀 지구방위대도 하고 오빠 차 있어도 하고
틱톡이 현재 유튜브 따라잡았어요 형님. 근데 틱톡을 하는 사람들이 인구수가 중국 사람들이 존나 많이 하니까 그럼 뭐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뭔가 내가 이것도 내 발언이 또 약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틱톡커라고 나오는 유명한 틱톡커들 뭔가 이런 영상들 보면은 그 좀 뭔가 좀 많이 튀더라. 많이 튀더라.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는 게 아 진짜 그러니까 좀 틱톡을 하는데 유명 틱톡커야. 근데 뭐 본업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 뭐 가수 이런 쪽에서 일단 연예계 쪽에서 일단 활동하고 있는데 틱톡에서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약간 틱톡에 크게 욕심 없이 그냥 재미로 자기 어떤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도로 보여. 편견이 별로 크게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뭔가 틱톡의 진심인 사람들 일반인 출신 이런 그 사람들 보면은 좀 많이 튀더라. 많이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몰라 좀 갓 스물 된 이제 20대 초반들 확실히 젊드만 틱톡커들은 되게 젊은 그 이제 20대 이제 초반들 보면은 좀 그 확실히 좀 튀더라.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왜? 왜 이게 부정적으로 들려? 아니 튄다고 확실히 사람이. 내가 뭐 그 사람들 보고 뭐 또라이라 그랬어, 나댄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 그 튄다 그랬지. 좆같다고 얘기하라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틱톡커 분들 다 좋아하고 존중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왜 틱톡커들 기어 왜 자꾸 기어 나오냐 이 말이냐고?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왜 내 말을 자꾸 호도하세요? 기억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그런 그 사람들을 좀 편견 없이 보긴 해야 돼. 네. 아 그래. 그래 니주야 어서와라. 그래 많이 싸라. 많이 싸. 그래 니주 어서온나. 500개 고맙다. 방송 열심히 하고. 바로 꺼프노. 아니야 점마 금토일 휴방한다 그랬지 이주. 팬가이 고맙습니다.
금토 휴방이야? 그래 그래 팬카이 감사합니다. 제주도 기원 팬카이 제주도는 안 갈 거야. 제주도 자체를 안 갈 거야. 생각이 고맙습니다. 근육집 이동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생각이 고맙습니다. 아 해외 여행 방송 한번 해달라고. 글쎄 해외여행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그 해외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려지는데 약간 가가지고 커피숍 앞에 앉아갖고 그냥 아 날씨 좋다 이 봐라 이게 해외야 이게 이런 감성이야 어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먹으면서 쫍쫍거리면서 그냥 어 쓰잘데기 없이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맞아 의미 없는 감탄사나만 연발하고 기왕에 내가 해외를 간다 치면은 어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뭔 가이드 방송할 거야 뭐 할 거야 해외에 있는 여자랑 방송을 해야지 그래야 재밌겠지 코진우 같은 소리 하네. 그냥 그런 거보다 나는 저 해외 방송은 진짜 뭐 막 모든 게 질려 버렸을 때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난 좀 실내 방송이 나한테 좀 더 맞고 즐겁고. 뭐 그런 건 해보고 싶긴 해 캠핑 방송 캠핑 하고 싶어 캠핑 캠핑 방송을 하고 싶다. 장작 딱 때우면서 불멍도 좀 때리면서 매미 소리 싹 들리고 바람 소리 바람 촥 있고 이제 진짜 좀 뭔가 어 좋은 뷰와 좋은 날씨와 어 또 이쁜 여자랑 둘이서 어 그 캠핑 가면은 또 그런 또 감성이 있잖아 그 캠핑 장비들 중에서 이런 막 그런 컵 있잖아 컵 캠핑장 캠핑하면은 이제 그 머그컵 같은 거 돼 있잖아. 그 거기다 이제 커피 딱 우려갖고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어 밤에는 이제 또 술 한잔 하면서 바비큐 구워 먹고 그런 걸 좀 하고 싶네. 라이프한테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해야지 둘이서 그치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방송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그 비즈니스처럼 보이지 않고 뭔가 좀 썸을 좀 타면서 썸을 좀 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좀 스토리가 좀 있으면서 바로 캠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빌드업을 해갖고 같이 합방을 하고 또 그런 스토리로 인해서 또 보고 하는데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반응이 좋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갖고 이제 캠핑을 가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데 몰입이 되고 예 나도 여러분들 막 웃기려고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고 여자 앞에서 빵꾸 뿡뿡 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뭔가 수컷 윤태훈의 느낌으로 가가지고 조금은 진지하면서도 그런 저 캠핑을 가갖고 좀 남자다운 모습도 좀 보여주고 라면도 좀 끼리 주고 그러면서 그런 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새야 어서 온나. 그래 윌리했어? 미친놈. 제발 그니까 좀 뭔가 수컷 윤태훈의 느낌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도 뭐 내가 다른 방송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즐겨보는 뭐 여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시면 한번 쓱 물어봐요. 코트랑 합방 어떠세요? 뭐 예 한번 누나 코트 형이랑 합방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거 한번 쓱 물어봐. 응?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그쪽에서 이제 괜찮다는 의사가 나온다, 그때 내가 나설게. 뭘 블랙당해. 아 좀 지랄병하네. 죽여 팰까? 어? 쓱 물어봐봐 한번. 우리 카페맨 어서 와라. 뵙기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은 좀 몇 캠 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예 한번 쓱 흘려봐. 너무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여캠들한테는 접근 자체를 하지 마. 그냥 애초에 합방 자체를 잘 안 하려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고, 쓱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 뭘 블랙당해 자꾸 프레임 씌우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쓱 한번 흘려봐. 왜 족 같은 일을 다 팬을 시키는 거냐고?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내가 굳이 설명할까? 구태여? 그러니까 따리수는 내가 봤을 때 80에서 120 정도. 따리수는 80에서 120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방송을 하고 있는 여캠의 모습이 약간 동태눈가이야. 풍선 안 터진 지 꽤 된 것 같은 느낌. 풍선 안 터진 지 꽤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팬들이랑 굉장히 덧없이 지내. 그런 게 보여. 약간 우리처럼. 그러면서 근데 좀 뭔가 와꾸도 좀 준수해. 근데 이 사람은 재미도 없고 뭔가 애매해. 근데 이뻐. 약간 그런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그래서 혼자 방송하는 게 그냥 뻐기는 것 같아. 방송에 흥미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BJ한테 다가가. 그래가지고 쓱 물어봐. 아 내가 사실은 본지는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BJ 방을 보는데 누님 혹시 코트 형님이랑 방송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야, 무슨 소리야? 어? 코트님이 건 역으로 어? 나랑 할지 안 할지 그걸 코트님이 정하는 거지. 네가 와서 얘기한다고 뭐가 되겠니? 이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나랑 합방할 수 있거든. 쓱 흘려, 알았지? 쓱 흘려서 데리고 와. 그러면은 가능해. 어. 내가 지금 말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어. 난 최대한 비유를 했어.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하는 그 섭외해갖고 같이 합방하고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나도 이제 또 방송 혼자만 계속 하다가 방송적인 어떤 그 어? 파트너십을 맺는 거고, 맛살이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고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 좀 재밌게 시청해줄 수 있는 뭔가 옛날 그 코트콤 느낌 맹키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면은 너무 좋지. 너무 괜찮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 나는. 서로한테.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꾸 랄프야. 예? 매니저들 지금 듣고 있어? 채팅창에 너무 그 좀 너무 그 너무 왁자지껄하고 많이 막 신나서 어 막 막말 내뱉는 그런 눈치도 없고 이런 팬들을 이런 지금 채팅들이 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 밟아 죽여줘 그들 좀.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집중을 해줘야지. 팬들이라면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놀리고 악악악 이지랄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앞으로 뭔가 전략적인 새로운 어 방향으로 방송을 하겠어. 다들 합방 원하잖아. 어? 다들 합방 원하잖아. 어, 징박힌 구두발로 좀 밟아줘, 알았지? 그런 것 좀 저기 좀 해줘. 어, 여러분들이 좀 쓱 흘려봐. 언제 어느 시간대에 어? 어떤 역행방 들어가고 얘기해도 좋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제 쪽지로 보내줘. 형, 내가 오늘 어디 방송을 그냥 봤는데 그냥 형이 말한 대로 한번 흘려봤다? 근데 굉장히 마인드가 좋아. 어, 형 한번 쪽지 한번 보내보지?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내가 나설게. 어. 그건 내 전문이지. 형 다녀올게. 그렇지. 코지 같은 애들이 학고 역행방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 그래. 어.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합방 안 할 것 같고 자기 방송만 하는 좀 그런 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방송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방송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포텐이 좀 보인다. 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쓱 흘려봐. 그리고 이제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그 사람 방송을 볼게. 어. 그리고 아 좀 토크력도 좀 된다. 어? 나름 좀 유쾌하고 그리고 크게 열혈들한테 어떤 터렛도 많이 없다. 어. 열혈이 단 한 명도 이 방송에 들어와 있지 않다. 어. 그리고 방송에서 너무 심심해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그런데 조건이 부합하면은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쪽지를 좀 보내볼게. 어. 문신 유무는 어, 상관없어. 솔직히 겉모습이 뭐가 상관이지. 나는 방송적인 어떤 그런 좀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왕이면은. 예전에 저 코트콤 흥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 방송에 방해가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우사단이 또 100개 자리해라. 그래 자리해라 우사단이. 아프리카는 쎄고 센 게 역캠이야.
하지마. 지금 여러분들 뭐 송수진 얘기를 하는데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개새끼들. 진짜 이빨놈들. 아 이제 존나 열 짜증난다 진짜. 아 씨발 진짜. 아 내 존나 욕 나올라 그러네. 아 진짜 찐으로 짜증난다. 아니 이제 내가 한 말을 왜 못 알아먹어? 아 나 진짜로 이제 물어보. 아니 왜 왜 뭐 때문에 이런 그 개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어? 응? 아니잖아. 아 됐어 그냥 내가 섭외할게. 말해도 장난만 칠 줄 알지. 아 근데 공지 올리든지 해갖고 그런 그 파트너십 저 BJ를 좀 찾을게. 어 그만해라. 열받는다. 슬슬 열받고 답답함이 좀 느껴지거든. 그만해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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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들 시켜서 어? 총살하기 전에 그만해. 짜증. 아 짜증난다 진짜 미친놈들. 진짜 열받는다. 진짜. 송수진님이랑 오토바이 타면 싱크홀 생길 듯. 아이씨.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미친놈들. 살초기 300개 고맙다. 아니 웃겨 이런 상황이 그냥. 살초기 고맙다 300개. 살초기 고맙다. 살초가 뵙기 고맙다. 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니들한테 씨 존나 짜증난다고. 짜증나서 웃긴 거야 이거는. 어. 짜증나서 웃긴 거야. 찐으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짜증나서 웃긴 거야. 킹 받는 거야. 킹 받는 거. 아 잠깐만 나 근데 웃음 너무 터진다. 아 내 이렇게 이런 거 웃어주니까 자꾸 애들이 장난만 친다니까. 어? 다 자기들은 합방하던 거 원하면서. 아니 이제 존나 킹 받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찾았어? 여러분들은? 아 그게 너무 웃겨 나는. 아니 많은 BJ들의 인물 정보 중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란 말이 뭐 어때서? 응?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
이게 또 밈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짜증난다. 100% 이거 밈 된다. 아, 한 일주일 동안 또 저기 걸어놔야겠다. 자, 이제 그만해. 종겜비, 아 맞다, 그 공지 썼던 거 종겜비 그거 했는데 공지에 종겜 여비제이분 계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공지 썼잖아. 쪽지 몇 명 할게? 단 두 명. 단 두 명한테 왔어. 단 두 명. 단 두 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그거야. 저 또 흉가 안 가나요 오빠? 이질하더라고. 아 뭐 흉가야, 흉가가 흉가 이제 안 가는데. 공포 게임이 아니라 흉가 가고 싶은 거야. 흉가 방송을 봤나 봐. 재밌었나 봐. 흉가 갈 때 자기 불러달래. 그 다른 한 명은 있었는데 뭔가 방송을 봤거든. 근데 약간 토크력이 좀 딸릴 것 같아서 그만해. 송수진 바이럴 그만해. 또 그 방송 켜지면 또 들어가갖고 어제 코트가 네 언급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내가 지금 그 금치거를 걸 것이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채팅을 안 치게끔 내가 해줄게. 분명히 찐따새끼들은 이거 한단 말이야. 미친놈도 재밌는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거는 안 해주고. 그만해 진짜. 아 그만해. 아프리카 지금 검색어 1위야. 그만해 하지마. 아 진짜 그만하라고.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앞으로 공지 쓰고 내가 알아서 저 할게. 개치로 누가 몰렸다. 기웃 기웃 기웃.
아, 어질어질하다. 이 새끼들 뭔 얘기만 하면 점천수 망치부인 언급 존나 하면 장난치는 거 웃기기남. 아, 그만하자. 합방 안 한다 이번 달에. 이번 달 합방 안 할게. 아, 웃긴 걸 어떻게 그냥 웃기잖아. 그냥 그 이름도 웃기고 그걸 찾아낸 것도 웃기고 그게 다들 검색해서 검색어 1위 만드는 것도 웃기고 이걸 캐치 딴 것도 웃기고 그냥 다 웃겨서 그래. 어? 안 할래. 안 해. 그건 내 절이야. 진심 본인이 위톱이라 생각하고 있나? 키우키우 태훈 씨는 그냥 좋은 인기 많은 씨예요. 어제부터 민공장 되어버렸네. 어제 송강호 로미킥부터. 아냠마. 그만해. 진짜 그만해. 아, 나 이제 웃을 거 다 웃었어 이제. 아, 내가 괜한 얘기 꺼낸 것 같다. 아, 자, 내가 괜한 얘기 꺼낸 것 같아. 이제 그만해, 이제, 형. 더하면 4절이야, 이제. 더하면 이제 4절이야. 랄프한테 지우라고 할게. 오늘도 오슈 키워드 받자고? 아니 이제 끝났어. 이제 웃을 거 다 웃었어. 진짜로. 그만해. 사배 그냥 내가 할게. 그만해.
음식 아직 안 시켰고 뭐 이따가 하죠. 이따가 뭐 먹방은 한 일 것 같다. 저분이랑 합방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코트야 앞머리 탈모냐? 코트 형트 하지 말라 하면서 자꾸 웃으면서 좋아함 그러니까 애들이 더 하지 기웃기웃. 웃음을 못 참겠어. 근데 나는 진짜 웃긴 거는 웃음을 못 참겠어. 안 봐. 방송 끄자마자 수진주한 노템 바로 봐줄게. 야, 어제부터 뭐 방망래 논란 뭐야? 방망래 할머니가 뭔 논란이야? 다른 얘기 하자. 토요일 성지합 찬단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진짜 아빠 한번 해야겠다. 아니 괜찮아. 내가 섭외할게. 차라리 그냥 저 은비 쪽에서 좀 찾자. 은비 쪽에서 좀 찾아서 해보자. 은비가 되게 많더라. 노래만 부르는 방송보다도 좀 토크도 좀 하고 재밌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도 그건 알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합방을 하더라도 그 남자 BJ보다는 그냥 좀 뭔가 여자 BJ가 더 낫지 않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여자 BJ랑 합방하는 게 뭐 내 사심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방송 자체가 뭔가 여자가 있는 게 훨씬 더 그게 나아. 맞지? 맞아, 여자 BJ가 좀 있어야 이제 같이 그게 분위기가 훨씬 낫지. 방송 자체가. 랄프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우리 둘 다 좀 이제 일 보고 잠을 둘 다 많이 못 자갖고 오늘은 웬만해서는 이제 방송 시간 오바되게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리고 2시에 랄프야. 예. 아, 2시 반에 먹을 걸 시켜.
메뉴는 뭘로 할까요? 알아서 시켜. 제일 어렵지, 알아서 시키라면은. 그죠. 뭐 밥 먹을게. 아, 밥이랑 고기랑 국이랑 밥, 고기, 국 혹은 조림, 탕,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를. 2시 한 3시쯤에 먹방 하겠네요. 그렇지, 2시쯤에 2시 반. 2시 반. 랄프가 알아서 시킬 거야. 청라에 김윤태 산다고.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우리 동네는 윤석열 살아, 십자식아. 건빵이 저런 말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더라. 맞아, 존나 방송이랑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어제부터 뭐 자꾸 신태일이 무슨 틱톡 한다고 나한테 알리질 않나. 어쩌라고. 근데 틱톡 내가 계정을 만들고 영상 찍고 올리고 한다 그래서 그게 뭔가 나한테 크게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한다. 틱톡 하는 애들은 틱톡만 하기 때문에 방송 같은 거 안 본단 말이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원피스 전부 벌레 새끼들 다 달팽이든 껍질 부셔버리고 싶음. 미래의 고객들이라고. 잼민이들이 많다. 근데 그 잼민이들이 틱톡을 하는데 그 틱톡에 내 영상 올려갖고 그게 홍보가 돼갖고 내 아프리카까지 깔아갖고 생방송을 보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넘어오게 하는 플랫폼 이동시키는 거 진짜 쉽지 않지. 요즘 내 거 영상 불펌 많다고 듣긴 했는데 그걸로 뭐 크게 뭐 수익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뭐 딱히 신경 안 쓰지. 걔네들이 커서 공역 시청자 되는 거임. 중국 미남형이라고? 내가 중국에서 먹힌 얼굴이야? 아 진짜? 내가 얼굴이 약간 중화 쪽인가? 중국 진출을 좀 노려볼까? 차이나 머니 좀 벌어봐. 내가 아 근데 중국 시장이 중국어 못하면은 그거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보라고. 따자하오. 아 맞아. 내가 은근히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방송한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가면은 안 될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 머리가 이제 좀 기는 과정에서 조명도 위에 좀 빡세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이 머리를 좀 짧게 처음에 삭발했을 때처럼 밀어버리잖아. 그러면 크게 저기가 없는데 요즘 자꾸 막 탈모 얘기를 하네. 아, 머리를 또 잘라야 되나. 내 나한테 길 거야.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다시 길러야지. 아, 머리 자른 거 존나 후회된다. 기웃기웃 먹방하면서 눈알 모으다가 공안한테 잡혀가는 거 상상하니까 존나 웃기네. 기웃기웃. 틱톡 수수료 10연치더라 70%인가? 아, 진짜? 틱톡이 또 그게 또 돈이 되는구나? 아휴, 모르겠다. 차라리 인스타를 하라고. 인스타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셨군요. 죽은 괜히 막 인싸병 걸려갖고 막 되게 재수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인스타그램 했다가 그지 사진 느낌 있게 찍어보려고 막 바라가고 허세 깃들어갖고. 그지 인스타는 SNS는 좀 예쁜 여자한테 DM 많이 올 걸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목적이 되긴 하겠지. 인스타를 한다는 거는 이제 DM으로 이렇게 좀 그런 대화를 주고 받고 또 하겠지. 내가 괜히 헛바람 들 것 같다. 인스타그램 하면은. 헬스 된장통년들 DM 많이 올 겁니다, 형님. 헬스 된장통은 뭐야?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좀 넘어가자. 넘어가고요. 오늘은 컨텐츠 경매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오늘은 좀 색다른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가 됐건. GTA 안 깔았어. GTA는 뭔가 이제 좀 재미를 못 느껴. 하도 GTA 많이 해갖고. 약발방 진짜 잊혀져 간다고? 근데 그걸 원하는 수요층이 되게 저 소비를 안 하더라. 그건 팩트인 것 같아. 자극적인 것도 사실이고. 그러게 요즘 토크온 한 애들이 좀 약간 더 안 그래도 음지인데 더 음지화된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어떤 방을 가도 그냥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재미 주려면 나도 전투력이 올라가야 되거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옛날엔 진짜 약발방 없이 못 살았는데. 거기도 이제 고여가면서 점점 진짜 정말 진짜들이 남는 것 같아. 진짜 할 거 없을 땐 근데 약발방만 한 게 없어. 불특정 다수들이랑 싸우거나 토크하는 것도 나름 재밌을 때가 또 있거든. 약발방 반사회적이고 못 배우고 돈 없는 애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반대파들이 좀 있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인류와의 합방이라고. 그치? 랜선 합방이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근본은 토크온이라고. 그것도 맞지. 근데 뭐 언젠가 또 할 날이 되면은 하겠지. 오늘 뭐 컨텐츠 경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저기 해주고, 랄프가 또 준비를 했어요. 또 공포게임은 항상 랄프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 공포게임이 나온다면 공포게임이 되는 거고, 미스테리가 나와도 미스테리가 하는 거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잡설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방송합시다. 컨텐츠 할게요. 아유, 또 도도가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폴가이즈가 존나 재밌다고. 그래, 폴가이즈 원하면 또 이따 폴가이즈를 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감사히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